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기획자로서 작가의 전시를 소개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홍순 작가가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전시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소개했던 4명의 여성들 중에 한 분인 김동일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소녀로 4.3의 연락원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임홍순 작가가 그분의 유품을 전시에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이 소중한 기억이 담겨있는 유품들을 이렇게 쉽게 나누면 되겠느냐. 제주도에 4.3 평화기념관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전시도 더 한번 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품을 통해서 4.3의 그 상흔을 가졌던 그분의 기억을 널리 알리고 또 이렇게 그 유품이 소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전시를 통해서 이 4.3 평화기념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듯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왔습니다. 마리바다에는 4.3은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에 어떻게 당도해 있는가,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현재 제주도의 어떤 첨예한 문제를 정말 온몸으로 제일 앞에서 맞서서 부딪히고 있는 여성 다섯 분들을 모셔서 각각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그 고치글라라는 유품 나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김동일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옷을 남기셨어요. 굉장히 많은 뜨개도 남기셨고요. 이분이 일본에서 제일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 그런 층위의 삶입니다. 고치글라라는 워크샵을 통해서 할머니의 옷을 직접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할머니의 어떤 기억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기억들 그런 기억들과 할머니의 삶의 기억들을 연결하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할머니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치글라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재창작된 옷들이 있고요. 할머니의 옷을 새롭게 감각해서 자신의 기억이 덧붙여진 그 옷들을 입고 오늘 이 개막식에서 이 평화공원 기념관 로비를 걷는 런웨이를 한다면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특히 이 할머니의 뜨개를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 천창을 통해서 쏟아지는 빛을 통과한 뜨개 곳곳에 스며진 할머니의 기억들이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런웨이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머리와 가슴 사이가 제일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먼 거리를 아주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감각하면서 공감 능력을 굉장히 증폭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문제, 사회상, 시대 이런 것들도 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과 만나서 공유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홍순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쌓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출판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거고요.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을 함께 디지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년에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없이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아무리 뜻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아르코에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사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